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식품 및 용품 회사인 이 페코헬스가 예상보다 분기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간밤 시장에서도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페코헬스는 3분기에 매출이 전년 대비 4% 증가한 1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컨센서스는 14억 9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또 주당 순이익은 16센트로 월가의 예상치와도 부합했습니다. 총 마진은 종전 41.2%에서 39.8%로 줄어들면서 매출 원가가 6.5% 증가한 9억 350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분기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는데요. 간밤 시장에서는 16% 넘는 급등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큰 폭으로 하락했던 기업도 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업체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3분기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4분기 매출 전망을 낮추게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5억 8,090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40센트를 발표했는데요. 월가 예상치인 5억 1,600만 달러, 주당 순이익 28센트를 웃도는 호실적이었습니다. 다만 구독을 기반으로 하는 예상 매출이 내년 3반기에는 10%가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신규 구독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4분기 매출 전망도 월가의 전망보다도 적은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같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고도 개장 전부터 큰 폭으로 하락하더니 간밤에는 14% 넘는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향으로 다른 사이버 보안 업체들도 줄줄이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자동차 업체 르노와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4세대 자동차와 비행기의 배터리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제휴를 체결한 건데요. 양사는 이제 엔지니어링 팀이 공동으로 에너지 저장 솔루션을 연구할 방침이고요. 이를 통해서 전기차와 또 하이브리드 항공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연계된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사는 기대감까지 내비치고 있는데요. 르노는 이와는 별개로 또 전기차를 분사하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기술 개발에 나서는 자동차 업체 그리고 항공기 제조사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 바이오젠과 일본 에이자이 제약이 공동 연구 중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에 대해서 어제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어서 내년 1월쯤에는 FDA의 시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시험 전체 결과는 지난 9월에 1차로 보고했던 성공을 재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승인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 약물인 레카네맙이 18개월째 뇌의 아밀로이드 수치를 감소시켰지만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에이자이는 이미 레카네맙의 승인을 FDA에 요청한 상태이고 1월쯤에 시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에이자이 제약은 도쿄 거래소에서 전날 3.8%가량이 오르기도 했고요. 바이오젠도 간밤 시장에서 4% 넘는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